하세요. 들고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먹고 갈 건데 쓰레기통은 어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청소 좀 하고. 생가리비구이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생가리비구이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가래비 치즈구이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요. 가래비가 얼마씩이요? 네, 한 마리에 3,000원씩입니다. 한 마리요? 네, 작은 거는 두 마리에 3,000원이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3,000원입니다. 한 마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무슨? 오뎅도? 안 매운 거죠? 얼마라고? 튀김은 네. 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드세요. 네. 그거는 아메리칸 튀김. 자, 삼촌 그쪽에 놓고 집게로. 아, 예. 예? 아, 그건 아니고 우리. 이 앞에 입꼬리시면 돼요. 앞에 쓰레기통 있습니다. 입꼬리, 입꼬리. 냉면구이입니다. 드셔보세요. 이미 면이 익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냉면구이예요. 드시고 가세요. 맛있습니다. 예. 이쪽에 안으로 오세요. 이게 냉면 구이래. 유명한 거. 아, 내가 말한 냉면인가? 냉면기. 야. 우리가 먹어. 예, 냉면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름 하나도 안 씁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예, 한꺼번에 따뜻하게 나옵니다. 저거 먹어봐. 예, 3,000원 좀 하시면 됩니다. 진짜 작다. 냉면. 아직 기다릴게요. 3,000원 내시면 됩니다. 나왔습니다. 네, 2,000원 가져가세요. 이거는 작은 도청에서 받으세요. 잠깐만 안으로 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00원 가져가세요, 선생님. 아, 뜨거워. 아, 진짜. 이거 왜 계속 찍어?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불화분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 일당 단위적으로 218석의 거대 여당을 탄핵시키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14대 19대 안쪽으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과반 구성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전국은 전쟁으로 공전만 어렵게 됩니다. 최고의 소통. 구독 받으셨죠? 네. 처음도 안 돼. 저도 아직 받으셨죠? 이유에 관련된 관계는 약법 또한 국정의 성실한 파악입니다. 커플이세요? 아니요, 아, 남매요. 남매요. 두 분 되게 손나무 여시네요.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왔고요. 약간 식어야 훨씬 맛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